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마랑입니다. 앙 말곱디.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이 원판을 최대 어깨의 최대 가동 범위로 운동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랑 비슷한 루 레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그리고 좀 더 심화된 질문으로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랑 루 레이즈랑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마랑님은 사이드 레터널을 별로 추천 안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이해가 어려우니까. 일단 어깨라는 골격 자체는요, 조화로움을 가져야 돼요. 어깨를 굴곡시키는, 신전시키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승모근, 능형근, 혹은 뭐 견갑하근, 정거근, 삼각근, 뭐 흉근 다 떠나서 모든 근육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즉, 너무 타이트한 승모근이라든지 너무 타이트한 정거근이라든지 이러한 좀 비대칭이 올 경우 어깨에 대한 부상을 이제 야기할 수 있을 뿐더러, 뭐 심각하면 거북목 그런 신드롬이라든지 뭐 굵은 어깨, 뭐 이렇게 굽은 어깨가 나올 수 있어요. 사이드 레터널을 제가 비추천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일반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현대 생활에서는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 야근과 많은 잔업 때문에 직장에서도 오랫동안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뛰노는 것보다는 책상에 앉아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체형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드 레터널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형으로 인해서 불균형을 가진 상태에서, 특히나 엄지가 주전자 따르는 모양이라죠, 이런 모양에서 하게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혹은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어깨 극상근이라든지 아니면 극상근에 윤활제를 바르주는 정낭액을 괴롭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깨를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단조로운 움직임과, 그리고 어깨 골격에 상처를 주지 않는 운동을 저는 원하는데,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 사례를 하고 싶으면 항상 엄지를 위로 올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는 뭐 하세요 라고 하겠지만, 혹시나 하게 될 때는 차라리 최대 가동 범위를 노려서 어깨를 들어 올리는 데에 많은 근육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룸메이트를 이제 상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 견갑골이 있잖아요. 어깨를 120도 정도만 올려봐. 자, 견갑골이에요. 올려봐. 움직이지 않아요, 대개는요. 어깨, 즉 어깨뼈라고 그러거든요, 날개뼈를. 어깨뼈는 움직이지 않고요, 주변 근육으로 인해서, 삼각근으로 인해서 혹은 승모근으로 인해서 잡아당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어깨뼈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사례는 대충 거의 90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높으면 10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날개뼈를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개뼈를 움직여줄 수 있는 능형근, 견갑하근 혹은 정거근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120도에서 180도까지 올려보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다시 내려봐. 120도까지 다시 올려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상방회전이 돼요. 이곳에서 으쓱해 보세요. 그러면 날개뼈가 완벽한, 그러니까 최대 가동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상방회전이 올라갑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루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샤오준 분이신데, 그분이 운동을 하기 전에 이 원판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루 레이즈라고 일단 지은 것 같아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확실하게 그 선수께서 이 루 레이즈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일반인분들은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원판을 들잖아요. 굉장히 가벼운 무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가벼운 무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어깨를 가지시면 무게를 늘리셔도 되지만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2.5kg를 가지시는데, 자, 그대로 이렇게 쭉 올리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자세는 으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80도 올리고 으쓱을 하시든지, 아니면 120도에서 으쓱을 하면서 올리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80도 올리고 마무리는 으쓱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동하는데, 그냥 수직에서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상작용이 일어나면서 요추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을 때 한 135도 정도가 가동범이면,
옆에서 시작하다가 도달했을 때는 135도 정도 앞으로 내미시는 게 좋다고 봐요. 초창기에는요. 물론 가동 범위를 늘리면서 머리 위로 시작해도 되겠지만 저는 일시적으로는 여러분들 드린 루레이즈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요, 앞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분들이나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 어깨 가동 범위를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요추에 변형이 와도 후면까지 뒤로 넘기는 루레이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저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올려보세요. 자, 지금 이 친구도 다시 내려보세요. 네, 다시 올려보세요. 이 정도 각도에서 이미 요추 변형이 일어나서 부상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렇게 끝내요. 그렇지, 좀 더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 대각선 이렇게 앞으로. 그렇지, 다시 내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요추, 즉 흉추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저는 이 상태로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나는 뭐 부상작용이 일어나도 어깨 근육이라든지 주변 근육에만 타겟팅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그대로 쭉 올리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무게가 별로 없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수 칠 때 저희는 뭐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거든요. 그렇죠? 무게가 없으면 괜찮다고 보는, 무게가 많게 여러분 욕심을 좀 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땐 무조건, 물론 이 운동에 대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뭐 운동 역학이라든지 형상학이라든지에 대한 뭐 논문이라든지 그런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토론도 안 돼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어쨌든 무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상작용이 좀 더 심해지고 그 심해짐에 따라 저는 요추에 이제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 확실하게는 또 승모근 너무 많이 갖다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나는 뭐 그냥 위로 올리겠다 하시고요. 나는 뭐 마랑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된다 싶어서 어깨를 보호해주면서 운동하고 싶으시면 자기 각도. 근데 이것만, 이것뿐만 아니라 어깨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주변 근육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 있어줘야 된다 그랬죠. 특히나 이제 느슨해진 곳인 전거근이나 능형근 이런 곳은 이 운동 말고 또 다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운동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바로 푸시업입니다. 푸시업 플러스. 이거를 같이? 같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 콜라보레이션. 콤보. 이게 푸시업인데 푸시업 플러스에 들어봤어요? 아니요. 전거근 운동과 흉근. 바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봤어요? 아, 푸시업을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푸시업 뭐 할 거 뭐 없나? 푸시업 그냥 하면 안 되죠. 아, 뭐 네 손목 이거 안 좋잖아 지금. 그렇지. 네. 잡는 게 필요하니까. 아, 씨. 없나?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어? 어? 야, 뭐야? 아니 왜 이게 왜 여기 있어? 야, 너가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죄송합니다. 형! 형 이런 거 너, 네가 갖다 놨어? 솔직히 말해. 네가 갖다 놨어? 아니요. 그래서 이 푸시업 플러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푸시업 자세에서 여러분들은 견갑골이 전 이제 후인이 된 상태에서 후인을 계속 지속시켜 주시잖아요. 여기서 전인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 수축할 때는 전인 보셨죠? 다시 후인, 전인. 자, 이런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시겠지만 이 상부 승모근과 그 다음에 전거근, 능형근 주위에 굉장히 많은 지배, 즉 부하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 쭉 아니에요. 쭉 완전 견갑골을 전인시켜야 돼. 앞으로 쭉 밀어야 돼. 그러니까 등이 굽어지게 쭉. 아니, 그렇지, 그렇지. 더 앞으로. 지금 이렇게 견갑골이 뒤로 후인이 돼 있잖아. 네. 이렇게 앞으로 꺼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원래 끝이지, 그치? 네.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요거는 이 포지션 유지하고? 아니, 후인, 아니 후인 돼야지. 원래, 어, 그치, 원래 편한 자세로. 아, 이렇게 이게 마지막. 그렇지, 그렇지. 팔을 쭉 내밀어야 되는 거야. 아. 이러다가 팔을 쭉 더, 그렇지, 앞으로 나가게.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그래. 근데 너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엉덩이랑 어? 지금 보면 내 등이랑 발 발목까지 일직선 정도는 유지해 줘야 돼. 그렇지? 편안하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팔만 쭉 밀어 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코는 내리고 팔만 길게. 오케이? 그럼 보면 등 상부만 굽어지게 해 주는 거야. 좀 더 기울기를 주면 더 잘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에서 쭉 밀어 주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전골근과 그리고 사 그 루 레이즈를 하면 건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알아보고요. 저희는 이따 라이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m my hoopty.